은혜와 희망의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재난 난민을 위한 나눔온 희망온 자선 콘서트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섬김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감동과 감사를 오늘 공개 생방송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첫 시간을 열겠습니다. 정말 이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. 같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내 것을 내놓는다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성도님이 한두 분도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우리 땅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좀 일어나겠구나. 나눔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겠구나.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번 문구가 참 너무 가슴에 감동으로 남더라고요.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,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눔온 프로젝트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4년간 총 75만 불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요.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퍼스트 펭귄, 미주 주요 자선단체를 지원했고요. 또 우크라이나 전쟁, 난민과 IT 난민, 튀르키예 재난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저희 미주모금방송은 개인과 교회,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전해 투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. 나눠요 그 사랑 나눠요 그 사랑 나눠요 그 사랑